제가 지금 원격 주차 기능으로 아내를 한번 놀래켜 보겠습니다. 차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줄 알 거예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우와! 오빠! 지연이가 지연이가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지연아! 여보가 좋아하는 하얀색. 맞아. 이게 저기서부터 저까지 있으니까 더 환해 보여. 옛날에 우리 그 GT18로서 티 탔을 때 그것도 루프 이랬잖아. 맞아. 근데 얘는 이거 덮을 수도 있어. 아예 빛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천장 높이가 또 높아가지고 좀 더 개방감이 좋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무리 해를 가려준다고 해도 쨍하거나 날씨가 되게 더우면 좀 덥게 느껴지는 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덥개가 있지. 이렇게 큰데 덥개가 어떻게 될까? 가운데서 싹 벌어지거든? 천지 개벽되는 느낌? 뭐야? 이거 화면 양쪽에 테레비전 사이드미러 이렇게... 거울이 없잖아. 어머! 나 진짜 처음 알았어. 진짜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거울 대신 카메라가 달린 거야. 여기. 진짜 신세계다. 신세계가 아니고 똥이다. 똥이야? 똥이야? 맞아. 진짜. 이게 신세계 아니라 똥이라는 사람도 많아. 이게 왜냐면 사실 거울만큼 직관적이진 않거든. 아... 여보 주차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면적 이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렇진 않지. 시작된 건가? 천아, 이 차는 어떤 거 같아? 엄청 예뻐? 현아 그리고 이 차는 아무 소리도 안 나. 맞아 진짜 조용하지. 아무런 소리도 안 나. 전기차래. 시원이 전기차 알지? 오빠 근데 오늘 캠핑 간다고 하지 않았어? 오케이 나 이런 원피스 입고 오라고. 오늘의 컨셉은 지금까지 이런 캠핑은 없었다, 이것은 캠핑인가 이사인가, 요 컨셉이야. 거의 캠핑 이상 수준의 집을 통째로 옮겨오는 수준의 지금. 아니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냐. 여보, 알잖아. 여보, 목이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래? 여보 이거 입잖아. 그래? 다른 사람 아니야? 여보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을 때. 시연아 엄마 집에서 뭐 입고 있어? 지원이 차탕목도 잠들었어? 지원이는 매 촬영마다 잠이 드는구나. 시원이 이렇게 조용한 차 타본 적 있어? 있어. 있어? 똥차? 우리 차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은데? 그래서 똥이야. 모든 전기차는 이렇게 터치인가? 요즘 차들 추세 자체가 그런데 전기차는 조금 더 미래적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터치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거야. 운전하고 있을 때 막 터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정신이 없긴 없을 것 같아. 눈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 터치는 그러니까. 이게 눌렸나 안 눌렸나를 눈으로 하는 거지. 나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네. 그 생각이 맞네? 아니,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도 얘가 이제 그... 아니네 공조기도 다 터치네. 그러니까 다 내가 그래서 지금 반 이상이 터치. 사실 요즘 차들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터치가 아니고서는 버튼이 그럼 수백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산타페 탔던 걔가 버튼이 진짜 많았잖아. 근데 그건 터치는 아니었잖아. 터치도 있었지만 나는 버튼이 너무 많아서 터치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걸 현명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 있잖아.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한 부분은 분리 버튼이나 다이얼이나 레버나 이런 걸로 해놓는 게 맞는 거고 뭐 차가 멈춰서 조작해도 되거나. 폴앤 비키라고 해. 우리 딸은 테라리를 타도 자고 전기차를 타도 자고 애들이 어느 정도 진동이 있어야 잘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서 또 자는구나. 그냥 잘 시간 되면 자. 벼락에 치고 전쟁이 나도 얻고 뛰어도 잘 수 있어. 우리 가족에서는 현대차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타볼 기회가 없었는데 타보니까 현대차가 좋네. 엄청 좋아졌어. 차가 또 이게 뭐야? 오빠 깜짝이야. 미안해. 옆에 이거 깜빡이 뭐야? 깜빡이 켜면은 코너링을 보여주는 이 사이드미러 밑에도 카메라가 또 있어요. 아래쪽 바퀴 쪽에 이제 뷰를 보여주는 거지. 연석을 혹시나 긁고 사실 요거 오늘 아침에 뭐 시리즈 긁었잖아. 오빠 응? 나는 자동차를 탈 자격이 없어. 탈 자격은 있는데 뭘 자격이 없는 지금. 왜 맨날 같은 자리만 계속 긁어. 고기를 지난번에 긁어가지고 같은 자리를 어,
창문? 오. 이 차가 대단한 게 엄청나게 조용해. 이 파워트레인에서 소리가 없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풍절음이나 주변 차의 이 소리가 차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 지원아 어떻게 지금 세원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급차가 돼야지 주변음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건데. 아니 이건 고급차 같아 꼭. 전기차는 그렇게 해야 돼. 전기차는 이런 차폐음 MVH라 그러는데 진동, 소음, 그리고 서스펜션 반응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야 돼. 왜냐면 파워트레인의 잔진동과 이런 걸로 가릴 수 있는 요소가 없거든. 일단 주차할 때 인공위성처럼 카메라가 돌면서 구석을 아까 보여줬지. 이게 현대차밖에 없는 거야? 이 기능이? 요거는 현대차밖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고, 기아차. 아, 나같이 운전에 미숙하고 다 운전은 깜짝 놀랐네. 잘하는데 이제 차 크기감이 조금 부족했던 거지. 너무 슬픈 이야기다. 이 차의 중공간은 과연 해치백 수준일까? 아니면 SUV 수준일까? 진짜 빼곡해요. 사실상 이사를 준비해 왔거든요. 일단 이 개구부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큰 짐을 한 방에 싣기 쉽고 여기가 평평하죠. 여기다 얹어놓고 밀어서 짐을 넣기 쉽습니다. 제 비장의 무기 1번 아이스박스. 이거는 휠핑. 제가 이 아이오닉을 받은 게 현대차에서 진행하는 캠핑 지원 프로그램 휠핑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온 거거든요. 휠핑에서 챙겨준 캠핑 패키지하고 제 짐하고 좀 섞여 있어요. 휠핑은 현대차 신차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같이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바퀴와 함께하는 캠핑에서 휠핑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현대차가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현대차 신차와 함께하는 캠핑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숨길 수가 없는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전자레인지입니다. 준비해 주신 이런 조명류 캠핑 장비들 핀 프로젝터가 있어요. 애들하고 뽀로로 봐야 되겠다. 아, 오늘 비장의 요리들을 또 준비해왔죠. 미트볼을 할까 부어스트를 할까. 잡채. 잡채 맛. 애들이 잡채를 좋아해. 잡채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V2L을 연결했거든요. 영천아 일로와. 코스로 나갑니다.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로 지금 잡채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가 서빙을 하기 전에 이런 걸 하나 해야 되는데. 아빠가 엄마를 하얀 옷 입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오늘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캠핑이야. 이 빠방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든? 연기를? 오늘 캠핑하면서 연기를 배출하지 않을 거야. 진짜 번호래. 그래, 우리 오늘은 일렉트릭 캠핑이야. 맛있는 냄새. 엄청 맛있는 냄새 나. 네. 이거 테이블 4. 여기 요리사 자리야. 지금 아이오닉이 지금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 에어프라이어도 요리할 예정이고요. 바퀴 4개 달린 초대형 보조 배터리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보 이거 다이어트에 되게 좋은 요리래. 키토제닉 도시락. 이거 지금 차에서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차에 들어갈 때 방전 안 돼? 배터리 79% 남았어 아직도. 불 안 피우고 이렇게 해먹는 것도 재밌지. 야외에서. 이 차가 쓰는 전기량으로서는 전자레인지 하나 돌리는 건 진짜 티도 안 나는. 아직 350km를 더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전기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55인치 TV랑 거실용 에어컨 25시간 틀 수 있대. 후, 잡채. 여보 잡채야. 한번 저어볼까요? 당면. 하다 보니까 캠핑이 아니라 이거 군대 PX 같지 않아요? 냉동이 겁나 좋는데? 정이 좋을까? 이거 치즈 부어스트라는 요리인데요. 어우 소시지가 팡 터졌네. 미트볼 할게요. 4분 30초. 아 요리하려니 힘드네요. 나무젓가락 없나? 나무젓가락 있겠지? 나무젓가락 없어. 오 마이 갓. 왔지? 집에서 즐기는 시간만큼 쾌적하면서 야외에 있는 그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 여유와 편의성이 같이 있고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캠핑이라는 이 보람까지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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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러분! 아니야 시원아! 야 신발 찢었어? 아이오닉하고 함께 와서 조금 더 아이오닉5랑 함께 와서 아이고 스마트하고 쾌적했던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 이거 알았어. 기다리도 사랑해. 안녕. 하트. 전기차는 충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 시간 동안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을 와도 피부는 소중하니까요.